안녕하세요. 꿈돌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에 대한 정의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디자인 업계에 유명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없지만 있을 건다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지만 복잡해야 합니다. 이런 건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없는 거예요. 보통 미니멀리즘을 설명할 때이 의자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자에 보강재는 왜 있을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비틀린 강성을 잡기 위해 보강을 한 거죠. 과연 이게 디자인으로서 필요할까? 그럼 빼는 거예요. 그럼 보강재 넣은 사람은 바보라서 이런 걸 넣을 걸까요? 보강재를 뺐지만 뺀 만큼 이 안에 비틀린 강성을 버틸 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설계가 들어있는 거죠.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릴 때 사용했던 컴퓨터가 선보 컴퓨터였어요. 그때 당시 모니터까지 해서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아버지가 구매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굿디자인상을 받은 컴퓨터입니다. 이게 왜? 뭐가? 근데 그때 당시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삼성 컴퓨터를 사용을 했었어요. 차이가 뭐냐면 삼성 컴퓨터는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토글 스위치가 붙어 있습니다. 그 스위치를 본체 겉면에 스위치 버튼에 연결해서 전원을 켜고 끄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토글 스위치가 기계적 토글 스위치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서 전원을 제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윈도우 95를 썼었는데 시스템 종료를 하면 혹시 이런 문구를 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 컴퓨터 저는 이런 문구를 볼수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보지 않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강제 종료를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SSD가 없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에 물리적 손상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썼던 삼보 컴퓨터는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토글 스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원을 켜고 끄냐? 컴퓨터 외부의 전원 버튼에서 메인보드로 전기 신호를 보내면 켜지게 되는 시스템이었죠. 지금이야 굉장히 흔한 메인보드지만 심지어 십자 드라이버로 메인보드에 쇼트를 내면 전원이 켜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메인보드가 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때 당시 알람 기능까지 들어있었죠. 시간 되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와 본체 버튼이 조화를 이루어 사용자가 컴퓨터 시스템에 이제 꺼도 된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게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자 입장에서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파워 서플라이에 전원 토글 스위치만 넣으면 끝나는 걸 굳이 메인보드와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 디자인을 다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만 생각하면 될걸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지만 그 이면에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몇 개가 빠졌지만 있을 것다 있는 디자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니멀리즘이에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제가 예전에 원태기한테 에어팟 2세대를 처음 나왔을 때 사준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 1년인가 2년 정도 배터리 수명이 다 돼서 다른 제품을 더 찾아보더라고요. 그리고 소니에서 헤드폰을 사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불편하다고 중고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태기는 에어팟 프로를 쓰는 것 같아요. 에어팟의 첫 번째 미니멀리즘, 에어팟 뚜껑을 열면 아이폰에서 페어링을 맞이합니다. 보통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연결을 하려면 시스템 환경 설정, 블루투스 검색, 연결, 뭐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에어팟 케이스를 연다. 페어링이 된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기계치라면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에어팟의 두 번째 미니멀리즘. 에어팟을 아이폰에 등록하면 아이폰에만 등록되는 게 아니라 아이클라우드에 기기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같은 아이클라우드로 로그인된 아이패드나 맥북에 페어링 전환 정보가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게 소니 헤드폰이 가지지 못한 미니멀리즘인 거죠. 사운드의 성능이 에어팟이 굉장히 나쁜 게 아니라 비등비등하다면 내가 애플 디바이스가 여러 개라면 에어팟 프로를 사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는 거죠. 이런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단순하단 말이죠. 근데 과연 개발자 입장에서도 단순할까요? 제가 오늘 엄마 집에 다녀왔는데 동네가 재개발된 지한 10년, 15년 정도 된 곳인데 주차난이 좀 심해요. 보통 빌라를 지으면 1층은 주차장으로 지어야 하거든요. 그런 빌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일절 없어요. 그 동네를 다 뒤져봐도 100개 건물 중에 한 10군데 정도? 뭐 그래도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제주도에 이제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남동에 살았을 때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이사하고 나서 2년 동안 주변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걸 봐왔는데 주차장을 안 만들더라고요. 구청에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리모델링은 주차장이 없어도 승인이 난대요. 저는 기가 차는 거죠. 어느 날은 저희 집 맞은편에 주점이 하나 생겼는데 사장님이 저희 집 앞에 쏘나타를 대시더라고요. 저는 그 아저씨랑 하루가 멀다고 싸웠어요. 지나갈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아니, 내가 왜 아저씨 때문에 묘기대행진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저도 뭐 털어서 먼지가 안 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주차 딱지 먹었어요. 차고지 등록제를 시행하면 갑자기 나는 어디에 주차를 합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애초에 주차할 곳도 없는데 차를 사는 게 이상한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를 정리해주는 역할이 정부죠. 이게 갑자기 시행을 한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행이 될 거고 그때 되면 각 동네마다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될 거예요.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관심 바뀐 것 같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돈입니다. 미니멀리즘은 깔끔하게 보기 좋게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들어요. 내 주차비가 들잖아요. 미니멀리즘을 실현하려면 그만큼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이 된다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게 될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그게 눈에 밟히겠죠. 정리를 하겠죠. 차고지 등록제가 정착이 되겠죠. 전기차를 사면 집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거기에 옵션이 있어요. 전봇대로 전기를 끌고 오면 43만 원이고요. 땅으로 오면 68만 원입니다. 만약에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 나는 비둘기가 앉아있을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공중으로 가겠다. 아, 그게 과연 비둘기를 위한 선택일까요?